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조조규삼님께서 보내주신 YIK이고요. 4,000원에 30% 보유비 중 들고 계십니다. 이 YI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YIK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고 AI 수요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 2월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도 있는데 앞으로 기대해보고 좀더 들고 가는 전략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우리 뭐 앵커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동사도 이제 스펙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상당히 좀 기술력도 좋고, 삼성전자를 거래하니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동사의 국산화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싸요. 예.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상당히 기업 내용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공모하고 나서 상장하고 보시면은 뭐 코로나 국면에도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나고 당기순익도 200억, 2021년도 500억, 작년에 좀 반도체 업황이 좀안 좋았거든요,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어려웠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안 좋다고 하지만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계속 납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이 흑자를 잘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부채 비율도 뭐 50%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3,000%가 넘고, 또 AI라는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를,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 쪽에 짓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동사로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습니다. 동사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쪽 관련해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두 회사가 지금 동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잘 나갈 때는 17%씩 나왔고, ROE도 최근 몇년 동안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나서는 12%, 18%씩 나왔으니까, 지난해만 조금 부진했을 뿐 나쁘지 않다.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기술이잖아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슬슬 매집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겠고요. 4천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비중 30%고. 이제 다 채웠습니다. 비중 30%면 승부를 건 거잖아요. 50%나 100%치는 못 박히니까 그건 좀 위험하지만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월봉으로 들어가 보니까 빨간 양봉이 나옵니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월봉에서의 빨간 양봉 한 둥만 먹으면 배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목을 많이 분산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집중 투자하셔야 돼요. FVB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 백년은행도 뭐 넘어지잖아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내일 FMC 회담을 하고 나서 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저는 안 올리는 것을 원하지만 뭐 파월 의장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시장은 이미 올린다, 동결한다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때부터 잘 대책을 세워가지고 요 종목은 월봉에서 보면은 3천원짜리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장대양봉 나왔죠. 직전에 음봉이 두개 만들어지고 직전 음봉 하나를 껑충 뛰어넘는 아주 덩치가 큰 양봉이 하나 또두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이 실렸잖아요. 돌아가서 보면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쭉쭉 시세에 만들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따블 시작했고요. 거의 보면 뭐 3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는 종목, 즉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꽉 붙들고 있습니다. 4천원에 잘 샀어요. 수익은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5% 10%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키워서 이왕이면 5천원 이상, 6천원 그 이상 갈 때까지 한번 크게 수익을 좀 만들어 보라는 뜻에서 단기가 아닌 중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제가 이 종목만큼은 보유 의견 제시하잖아요, 그죠? 남들 같은 뭐 전략매도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략매도 없습니다. 이 종목 보유해야 되는 자리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고 굳이 뭐 손절가 달라 그런다면은 일봉에서 들어가 보면요, 이 121선과
60선이라든가 모든 지평선들이 다 수렴되는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죠. 지금 매수의 자리지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쭉 미끄러지는 이게 바로 개미핥기인데요. 개미들 들고 있다 지쳐가지고 물 먹고 있다가 아 이제 본전된다 하고 좋다고 팔면 쭉 날아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놓치면 엄청 배 아파요. 나만 팔면 올라간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니까 잘 보유했다가 수익 내고 나오는데요. 저는 목표가를 5,000원 조금 욕심낸다면 6,000원까지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굳이 손절가 달라 그린다면 아래쪽 자리 1봉을 들어가서 36선 3,800원이 무너지는 자리가 손절가고요. 지금은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YIK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중개적으로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에서 6,000원까지 노려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